거냐. 아우, 근데 저게 뭐 이렇게 한의사나 의사들은 뭐 혈색이나 이런 뭐 정세를 보고 건강을 따지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동네 이발사지만 그 머리카락을 보고 아. 그 사람의 그 건강 체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어르신의 이발 하시는 분도 아실 거야. 아마 화면에서 보면 아실 건데 이 정도면 갓 군대 제대한 청년의 그 모발이 그 건강이 건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만큼 숱이 많으시고 그만큼 머리카락에 건강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형님들이 계셔서 함께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머리 잘라드릴게요. 자, 그 말 되네. 아이 어르신 앉혀놓고 이제 나불나불 말을 좀 많이. 아니 맞아, 괜찮아. 아이고 어르신 또 한 달 만에 많이 자라셨네요. 난 여전히 낫다니까 이제가 그때는 숫자만 한 번씩 갖고 왔네. 아. 근데 이제는 많이 늦었으니까 안 가요. 아니 숱도 많으시지만 머리도 굉장히 빨리 자라세요. 뭐 머리 원래는 숱이 많아요. 저도 이 형님들 보고 저 영상을 보면 우와 벌써 저렇게 자라셨나 싶을 정도. 건강하면 빨리 자른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실제로 머리카락이 굉장히 빳빳하고 건강하세요. 아하. 자리 잡았어? 아, 여러분 오늘 저 형님들이 많이 오셔서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저게 뭐 저 요즘은 계통 그 다르게 장한테 살 내고 그러니까. 아, 그 사람도 좀 자기가 사가지고 그래. 어르신 입장에서 좀 많이 찾아오시면 좋으시죠. 덜 심심하시고. 그냥 혼자서 고맙죠. 한 배도 안 오면 고맙죠. 아우 머리카락이 빳빳하신 게 아, 힘이 굉장하십니다. 원래 이 머리 숱이 많아요. 네 맞아요. 이야, 이게 진짜 청년의 숱을 가지고 계시네요. 고맙게도 멀리 또 시골 밖에 일주일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내려가신다면 힘든데 그렇게 좋은 일을 보고 싶은데 시골 밖에 갈 수 있어. 혹시 비가 와서 빗물 좀 많이 받아 드셨어요? 지금 이제 먼저 해놨어요. 밤에 눈 깎여놓고 두 개에서 잡을 넣어놨어요. 비가 안 오면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내고 고요하면 이제 아이고 비가 다 왔네 이제 뭐지 얘 풀이 잡아야 되는 거 알았더니 아이고 한동 저가지마다 한동만 지으면 다 해주죠. 아이고 그래야 이런 더우면 지금 바다 물이 한 푼 없어요. 이런 더우면 지금 오늘 아주 불량 안 주니까 저 뽑아가지 안 되더라고. 뽑으니까 잠깐 나왔는데. 이 비 오고 나면 풀이 확 좋아 그러죠? 야, 조금 뭐, 그래, 그죠. 풀이 맥 크죠. 그 불량처럼 얼른 불건 다 죽기 때문에 차이 세퍼래. 그러면 아. 약을 많이 쳐내지. 이런 데 길러면 500주들이 한 통 통하네. 그래야 잘라먹지. 500주들 보는 각종 다르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정말 어르신 숯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70대 어르신도 이렇게 많은 머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뭐 저보다 많은 그 선배 이발사 뭐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90세 어르신이 이렇게 많은 숱은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아, 참. 아주 숱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와, 대단하신다 진짜. 이게 여기서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려가서 생각하면 야, 정말 숱이 많으시구나. 이 손님 중에서 이런 분이 잘 없으세요. 공 좋은 데 사르셔서 그럴까. 와, 이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편집 없이 이래 올래잖아요. 예. 이런 발 올래. 아. 어, 발 그냥 올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난 올래는 건 신경 안 써, 그냥. 근데 우리, 그, 남주하고, 송할머니는. 아, 그럼 편집하세요? 얼마 밤새도록 저 사람하고. 아. 뭘 편집하느냐고. 여기서 네. 지금 나쁜 말이 들어가는 걸 다 알잖아. 그것만 잘라내면 되지. 근데 이렇게 빗물이 있으면 좀, 머리 좀 감으시죠, 오늘. 물 많아. 아니, 그러시지 말고, 세대 가서 아예 저 감고 오셨지, 뭐. 그래, 좋지. 그럼, 안 된대, 얻고 갈게. 그 가서 멋있게 생태. 아, 저, 육다불도 그, 있어. 육다불도 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공텐. 육다볼 공투. 세수대야 탁 들고 와서 멋있게. 그때 저 박사님 여기서 저 머리 뭐 샴푸로 감아, 아니 저 털이오로 감아주시는 건데 그것도 봤어. 오, 그래서 다 봤지. 아, 저 실청자 여러분, 제 전에 제가 어르신이 그 퐁퐁의 비밀을 이제 다 밝혀졌는데요. 퐁퐁으로 해야지 때가 빠진다고 하시는데 그 퐁퐁은 샴푸였습니다. 아, 퐁퐁하고 아 진짜 퐁퐁인 줄 알았어요. 아, 퐁퐁 샴푸하고 틀래? 퐁퐁 그 거를 밖으로 씻는 거 있잖아요. 주방 세제. 어. 저는 그걸로 샴푸 하신 줄 알았는데. 아, 나 뭐 나는 저 드려 저 퐁퐁을 안 쓰 저 뭐 그 뭐요 뭘 안 써. 기름지는 거 지금. 어, 뭐 머리에 쓰고 이런 걸 안 안 하니까. 희귀한 장면을 찍네. 진짜 우리 박사님도 그래. 요새는 괜히 안 써도 전부 죽지 않고 그만 버리고 보더라요. 죽지 않아. 그리고 또 놀라운 게 그 사진을 제가 죄송한데 한 달 전에 왔거든요. 그러면 두피가 각질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저기 그 두피가 너무 깨끗하십니다. 어. 며칠 전에 감으신 것처럼 너무 깨끗하세요. 어. 갑자기 말도 멋지게 하네. 특이하네. 아이고 참나. 아, 어르신 지금 한 네, 5시 다 돼가는데 해가 아직 기네요. 아, 나 전에 어르신 머리 빡빡이로 밀었다가 뭐 혼났네. 발이 깎으면 실력이 있어야지. 어르신 눈썹 깎을까요? 그러니까 그 왜 깎아? 눈썹을 안 자르시더라고. 예, 근데 눈썹도 좀 다듬어 드려야 돼. 예. 사실은. 눈썹이 고래 눈썹인가? 산신령 눈썹이라고 뭐 장수 눈썹이라고 그때 그러시는데 내가 볼 때는 저것도 좀 다듬어 드리면 보기 좋아. 아유, 우리 깍쟁이도 그리고 나무도 많이 해드리고 어르신 정말 복도 많으셔. 아, 나무 한다. 나무 내가 해줘. 물 떠다 드려. 오늘 물도 많이 떠왔잖아요 우리가. 물 많이 떠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깍쟁이님이 과일도 많이 사다 드려. 아유. 총 5통 떠왔어 오늘. 그니까 작은 통으로 다섯, 다섯 통이지. 아니 할 말로 그 멀리서 이끄지 와가지고 고만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만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깍쌤 우리는 빼고. 저 사실 어르신이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저분이 이발하라면 내려가신다면 반 뭐 정말 반 죽다 살아납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제가 볼 때는. 내가 그 전에 우리 깍쌤이 처음 온데 이발해 주신다 그러고 오길래 아 이게 잘 됐다 내 손으로. 아 정말 고민 들었다. 봉사 중에 제일 아유,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어르신 잠도 잘 오는데 뭐 드시고
어르신 평소에 머리가 가렵진 않으시죠? 가렵지 가렵지 않아요. 이 도끼가 근데 안 까봐도 그래. 아, 아 진짜 신기해요. 신기한 거지 그지? 뭐가 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제 때문에 만져지는 거지. 와 참 신기해요 머리가. 잘 자란 잔디처럼 빽빽하세요 머리가. 금상하지도 않고야. 진짜. 네. 유튜브 이제 지금 뭐. 옆에 유튜브 찍는 게 이래 같이 뭐 켜는 게 보이고 이런 뭐 그런 거 한 적 없으면 그런 거 난 안 따지니까 현장 가서 있게. 네. 그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 찍는 사람이 같이 가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가 뭐 전국화 세계화 됐는데 괜찮지 않나. 나는 게 사람 많은 걸 나는 아주 원하니까. 혹시 허리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새 아주 단정해지셨네. 역시 전문가가 달라. 자, 참 진짜 좋은 일 하는 거 집적 보이 좋다. 우리 깍새님이 유튜브에 아주 막내입니다. 막내. 아주 막내가. 형님 구독자도 많은데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근데 올해 깍새가 몇이지? 몇 년생? 78년생입니다. 아 막내. 아이고 나이도 좋네. 아니 우리의 60 이왕이 몇 년생이나? 66년생. 그러니까 78? 아, 내 제대할 적에 태어났네. 아, 그렇구나. 내 머리 깎을 게 있나? 머리 깎을 게 있나? 형님, 뒤에 잔들 좀 미세요. 밀어 달라고 좋은데. 밀어. 일단 내 밀을 때 있잖아요. 내 빡빡이 머리 처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좀 깎아달라고 할 테니까 좀 찍어요. 알았어. 내가 좀, 요거 좀 찍어, 요거 하나 새로. 조금 있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어르신 저 밑에 센터에 가서 가자고. 그거 좋아. 센터에 가서 할까? 손 양 아니 이게 좀 모시고 가면 돼. 설거지도 할 겸 해서. 여기서 샴푸 안 할 거야? 아 그거 가서 물 주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해. 어르신 힘들지겠지만 사실 같이 가서. 왜? 아, 걸을 수고 드라이빙. 아니, 샘에 가서 하면. 유튜브 각을 찾으시는데. 엄청나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 엄청나지. 뭐.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센터에 한번 가서 감고 오지요, 뭐. 이게 고생하러 올라왔는데, 이 양반이. 그죠? 같이 가, 손잡고 같이 가요. 난 내려가면서 설거지, 거리 같이 가서. 설거지 좀 하고, 이게. 어차피, 깍새님의 우리나라 영상을 하나를 더 찍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그림 좋지, 이거는. 이때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렇구나. 아이고. 어르신 저 면도 한번 하셨네요. 한번 깎으셨죠? 가서 그 샘터에 물도 많은데. 그렇지.
거기서 저 간 김에 가 설거지도 좀 해오고 나 저 토리오하고 같이 가서 그 나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저 깍새님한테 머리 빡빡 밀어달라 할게요. 빡빡이로 우린 발이 깎으면 밀어보면 되니까 아싸 이발 깎고 돈 벌고 그 우리 저 제일 좋아하네 김 사관님이 자기 영상 나오니까 식구가 많아 많이 미게 살려야 돼. 한 배는 도깨비 빡빡머리 요렇습니다.